열심히 비타민 D가 풍부한 목이버섯을 열심히 먹는데 내가 왜 먹어야 되냐? 나는 음식 하고 햇볕으로 하고 싶다. 운동 너무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이 83 넘으셨죠? 마음 상하시지만 맞다고. 아버님 너무 죄송한데 65세 넘어가시면요. 열심히 먹고 햇볕을 봐도 비타민 D가 몸에서 생성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나이가 되면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저희 남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4, 5년 전에 똑같이 천 IU, 천 단위씩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혈중 농도를 탁 측정을 했더니 남편은 13, 저는 2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째려보면서 당신만 좋은 영양제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영양제를 먹어도요. 남편과 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키가 차이가 나시고. 덩치도 체격이.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뱃살. 뱃살이 많은 사람은 비타민 D를 먹으면 비타민 D가 필요한 조직으로 안 가고 뱃살로 다 녹아들어요. 게다가 있죠, 남편은요. 피부. 오바마 대통령하고 같이 피부가 좀 검잖아요. 네. 피부가 조금 검으면 햇볕을 똑같이 받아도 D 생성이 적게 돼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조금만 햇볕을 봐도 금방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데 우리 동양인들은 훨씬 더 적게 되고 남편은 저보다 피부가 조금 더 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똑같이 영양제를 줘도 안 올라가니까 그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두 분께서 지금 면역력을 네. 높이는 네 가지를 네. 진짜 배틀로 해주셨는데 정말 열띠면서도 알찬 강의 맞죠? 네. 어느 쪽에 박수를 더 드리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일단 네. 두 분에게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두 분이 이렇게 듀엣으로 노래하듯이 한 경우는 드문데 오늘 정말 즐겁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고요. 오늘 이 강연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예, 질문하시죠. 우리 어릴 때는 흙에서 뒹굴면서도 건강하게 잘 커졌는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네. 너무 깨끗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면역력 높이는 게 어느 것이 더 좋은 건지. 우리가 병에 안 걸리겠다고 일부러 무균실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어릴 때부터 자연과 이렇게 자주 접촉하면 예컨대 뭐 풀도 만지고 흙도 만지고 숲에 가서 이렇게 뭐 호흡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크면 희한하게 이렇게 아파트에 밀폐된 뭐 공간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뭐 천식, 아토피, 비염, 뭐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이 훨씬 적게 생긴다. 이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